Yeah.
주가 되신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찬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짜 오셨어. 성령이 오셨네. 주 예수 믿으며 이 세상 구하여
주 돌아가신 거 나 기도하지 않고 그 사랑을 세상 모든 사람들도 내 사랑을 온 세상 빛나요 주님의 이만이 주 예수님의 빛이와 이 모든 전 주여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 세상 모든 사람들 그 사랑으로 백성들도 복복에 가고 빛나게로 돌아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전부 도망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사랑하네 가릴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너의 내 밝은 빛이 되시니 길어버리 용려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완벽한 눈이 밤에 받아 영단한 전을 바라보고 할렐루야 천에 불러 날마다 빛이 불어나니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천으로 넘쳐 할렐루야 빛이 주의 십자가 죄의 시선 받기와 내 죄의 시선 주님 찬송하지 주여 찬송하지 주여 찬송하지 내 죄의 시선 주님 찬송하지 내 속에 은혜가 되신 십자가께서 주님 찬송하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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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 씻으신 주님 찬송하시나 주 앞에 있는 생명이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과 찬송하시나 찬송하시나
너 찬송 없으나 찬송하시나 할래. 내게 칠세신 주님 찬송하시나. 내 주께 대한 당신 생명 속한데 저절해 음먹고 순종한 주님 찬송하시나. 찬송하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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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하시나. 내게 불타는 성령 내게 불타는 성령 내게 불타는 성령 불이여 불타는 성령 주소서. 내게 불타는 기쁨 내게 불타는 기쁨 내게 불타는 기쁨 주소서. 할렐루야. 내게 불타는 기쁨 내게 불타는 기쁨 내게 불타는 기쁨 주소서. 내게 불타는 은혜 내게 불타는 은혜 내게 불타는 은혜 주소서. 할렐루야. 내게 불타는 은혜 내게 불타는 은혜 내게 불타는 은혜 주소서. 불같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계속해서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세 번을 똑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되풀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6장 9절 오늘 본문 내용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단 위의 불은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레위기 6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단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레위기 6장 13절 말씀은 좀 더 강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단의 불은 끊임없이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제단의 불은 꺼지면 안 됩니다. 1년 365일 이 제단의 불은 늘 타고 있어야 합니다. 과거의 고대 문서 가운데 미드라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미드라시 책에 보게 되면 최초로 이 땅에 세웠던 하나님의 집 성막이 광야에서 세워졌을 때에 이 모세 시대에 세워졌던 이 성막은 아무리 강한 모래 열풍이 몰아치고 모래 태풍이 몰아쳐도 성막 안에 있는 이 제단의 불은 흔들리지도 아니했고 꺼진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성경에서 세 번을 강조하고 계실까요? 단의 불은 꺼지지 않게 할 것이며 단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 것이며 단의 불은 끊임없이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우리는 이 단의 불이 어디 있습니까? 성막 안에 있습니다. 이 땅에 최초로 세워졌던 하나님의 집은 모세시대에 세워진 광야의 성막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집 그 안에 불이 있습니다. 이 불은 늘 타고 있습니다. 복음적으로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시대는 다르고 사람은 다르고 환경은 다르지만 영적 사건을 보게 되면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집에는 불이 꺼지면 안 된다 했습니다. 교회가 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불이 꺼지고 있습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고 있습니다. 은혜의 불이 사그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시대에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불이 타야 됩니다. 성령불이 타올라야 됩니다. 오늘 한국 교회마다 하나님 기도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며 내 속에 하나님의 사명의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대는 교회는 다니고 있어도 은혜를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타성에 젖어 있습니다. 기계처럼 교회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말은 나무토막 같은 심령, 돌덩어리 같은 심령으로 딱딱하게 굳어져 버렸습니다. 마른 스펀지에 접시에 물을 담은 그곳에다 마른 스펀지 간 던지면 강하게 빨아들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날마다 이러한 마음으로 사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여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시간 내가 섬기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 은혜의 불이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하나님 능력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되면, 다시 한번 한국 교회가 불같이 일어나면 우리 민족은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강조합니다. 우리나라의 희망이 바로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교회가 부흥되면, 한국 교회가 다시 성령으로 일어나면, 다시 교회마다 부흥의 불길이 일어난다면 대한민국은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불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게 되면 성령이 임하실 때에 불이 임했습니다. 오늘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마다 하나님 오늘 성령의 강한 불이 우리 교회마다 임하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가장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여 교회를 통하여 소망을 주옵소서.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단의 불은 분명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집에 불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결이 또 한 군데가 있는데 어떤 성결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따라하세요.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주여 내 마음속에 첫사랑을 잃어버린 내 마음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 내게 불을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불뜻이 일어나는 기도의 불이 있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불이 있게 하여 주시고 솟구쳐 오르는 타오르는 사랑의 불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보면 어떻습니까? 가정은 불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불이 꺼져버렸습니다. 사랑이 불이 꺼졌습니다. 은혜 불도 없습니다. 감사의 불도 없습니다. 이럴 때에 오직 한 가지 성령이 임하시면 반드시 불이 임하는데 불이 임하신다면 능력이 함께합니다. 불이 임하면 우린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불의 특징이 어떤 것인가요? 모든 불은 위로만 올라갑니다. 우리 신앙이 위로 올라갈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위로 올라갈 것입니다.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성들은 이 자리에 반드시 오늘 이 자리에 염려와 걱정의 가운데 잡혀있는 분들에게 오늘 이 소망의 메시지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섬기는 교회에 함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이 시간 소개합니다. 오늘 이 사람들 성막 안에 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너희는 성막 안에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하셨던 이 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장 5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명을 하시는데 레위인들은 정거의 성막을 책임질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열두 지파가 있는데 열두 지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택했던 한 지파가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은 레위인이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성경 놀라운 축복이 주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똑똑해서 아니면 이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아니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설만한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창세기 34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일을 했느냐면 성경은 다음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라는 사람이 사람 죽였습니다. 형제 시므온과 함께 두 사람이서 계획을 짜서 세겜의 남자들 다 죽였습니다. 살인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곳에 들어가서 부녀자들을 납치했습니다. 재물을 약탈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시몬과 레비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두 번을 저주를 말씀하셨던 이 레비라는 사람, 특별히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레비라는 사람에게 한께서 성막일을 맡기셨는데 성막일을 맡았다는 것은 제단의 불을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제단의 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 설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실 때 성경은 그들을 저주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주받은 인생이 하나님의 성막을 책임졌더니 복음주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요,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에 세상 밖에서 온갖 죄 가운데 살아가던 지옥의 인생이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오늘 성막을 복음주로 말씀하는 너는 교회를 책임져라. 너는 교회를 하면은 충성된 일꾼 하면 충성된 일꾼 되면 내가 너에게 불을 줄 것인데 오늘 성막의 축복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이 어떤 것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곱 가지 축복 가운데 불을 가지고 있던 이 레위 사람들, 성막일을 책임졌던 이 사람들, 오늘 분명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우리 성기능 교회에 하나님 맡은 직분에 나는 충성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일꾼입니다. 하나님 나를 보시고 나는 극히 작은 일 같은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작은 것에서 큰 일을 이루며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일을 한다 했습니다. 오늘 성경 강좌기를 계시록 2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섬기는 교회가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2장 21절에 성전은 주님 몸이라 했습니다. 내가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을 위해서 충성하고 성전을 위해서 땀 흘리며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의 몸을 성전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곧 주님의 향한 충성이요, 주님을 위한 사랑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어디서 열매를 맺느냐면 내가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열매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말하기를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하는데 그 사랑을 어디서 나타내야 됩니까?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야 됩니다. 오늘 레위라는 이 사람들 저주받은 인생이 어떻게 해서 이 축복을 받았는지를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성전을 책임지는 사람에게 불 주십니다. 오늘 교회의 일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불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거 주인공이 되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민수기 1장 53절 말씀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민수기 1장 47절에서 49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당시에 40년 동안 광야길을 가던 열두 지파를 이끌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들을 선발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전쟁에 나갈 모든 자들을 계수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수라 말은 선발하라는 것입니다. 선발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지파 이 사람들 제외시킵니다. 전쟁터에 나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민수기 1장 47절에서 49절 말씀을 보면은 레위 사람들은 계수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레위 사람들은 전쟁터에 나갈 사람들 선발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전쟁터는 어떤 곳입니까? 죽이는 곳입니다. 전쟁터 어떤 곳입니까? 피 흘리는 곳입니다. 내가 죽이자는 내가 죽는 자리입니다. 여기는 수많은 불구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을 책임지는 사람에게는 레위 사람들처럼 너는 전쟁터에 나갈 일이 없어, 너는 싸울 일이 없어, 전쟁할 일이 없다는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복음적으로 내가 우리 섬기는 교회를 내가 책임지고 충성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불 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 집에 전쟁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게 싸울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툴 일이 없습니다. 오늘 이것은 레위 사람들에게 주셨던 축복입니다. 이 사람들은 전쟁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전쟁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딪힙니다. 내 마음에서 날마다 성과하기 싸웁니다. 때때로는 환경에서 총칼 없는 전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날마다 다투고 날마다 치고받고 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책임지는 사람은 저주받았던 레위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너희 집에는 너희 집안에는 너 집안에는 전쟁할 일이 없으며 피할 일이 없으며 불거자가 나오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 성전은 내 교회를 통하여 나는 충성된 일꾼 되기 원합니다. 주여 내게 불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을 주실 뿐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다툴 일이 없습니다. 싸울 일이 없습니다. 너희 인생에게는 앞으로 싸울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막아주십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바로 성막을 책임진 레위 사람들에게 주셨던 첫 번째 축복이었습니다. 두 번째 축복은 어떤 것일까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2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 사람들은 모든 진의 중앙에 있을지니, 모든 진의 중앙입니다. 열두 지파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가장 센터에 가장 중심 인물들이 레위 사람들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성막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열두 지파 가운데 가장 하나님 가까이 두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레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한때는 저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내가 예수밖에 살 때는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이 땅에 어떤 화려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밖에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저주받았던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충성을 다했더니 하나님의 성막의 불을 내게 주시고,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 집에 전쟁할 일이 없으며 너는 어느 곳에 가든지 이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너는 중심 인물이 될 것이야. 모든 진의 중앙이 있다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주연이 되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한 드라마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한편의 드라마에는 반드시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고 엑스트라가 있습니다. 엑스트라 인생이 되지 마시고 이 땅 똑같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조연 인생 되지 말고 주연이 되십시오. 가장 손꼽는, 가장 머리가 되고 위에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불을 가진 사람, 레위 사람들, 성막 일을 하는 이 사람들, 오늘 복음적으로 내가 불을 가졌는데 이 불이 어디 있습니까? 성막 안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주시는 불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하는 레위 같은 사람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나요? 세 번째가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아들들 전부가 레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이 레위 같은 사람은 가까이 사람들이 오면, 외인이 오면 죽이신다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 때문에 상처받을 일이 없고 사람 때문에 피해당할 일이 없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막아주십니다. 이 사람들 가까이는 외인들이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막아주시는 우리 레위 사람들을 특별하게 보호하시는 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네 번째는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많은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시는 말씀이 레위인은 내 것이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말씀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것입니다. 그런데 한때는 저주받았던 인생이 하나님께서 레위인은 내 것이라는 이 말씀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가정에 보게 되면 내가 사용하는 일상생활의 모든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똑같은 물건을 다 사용하고 있어도 내가 사용하는 것이지만 특별하게 아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레위 사람들은 특별하게 아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막을 책임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반드시 제단의 불은 어디에만 내리냐면
반드시 번제단이라는 이 제단에는 제물을 올려놓습니다. 이 제물을 올려놓으면 반드시 제단에 불은 이 제물이 있는 곳에만 불이 붙습니다. 여기만 불이 떨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제물은 죽은 제물입니다. 살아있는 제물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각을 뜹니다. 살갗을 다 도려냅니다. 가죽을 벗깁니다. 뼈는 뼈대로 추려냅니다. 내장은 내장대로 끄집어냅니다. 그런데 이 제물이 왜 죽을까요? 제물 자신이 자신의 문제 때문에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이 번제단이 올라가는 모든 제물은 백성들의 모든 죄 때문에 대신해서 죽은 희생제물입니다. 이 제물이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속죄제물이 됩니다. 죄사함을 받는 제물입니다. 복음적으로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섯 권의 책을 가리켜 모세 오경이라고 말합니다. 모세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기록했던 이 책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15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 1500년 후에 모세 이후에 이 땅에 오셨던 우리 주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백성들 죄 때문에 이 제단의 제물은 죽었습니다. 이 제단의 제물은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희생제물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바로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우리의 속죄제물이 되셨고 희생제물이 되신 분입니다. 오늘 제단에 올라가는 희생제물은 1500년 후에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분이 모든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죽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무엇을 말합니까? 반드시 희생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불은 떨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그렇다면 내 마음 성전에 과연 예수님이 계십니까? 내 마음 성전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게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계십니다. 오늘 그렇다면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바울의 고백같이 이렇게 우리는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사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오늘 사랑 성도님 내 마음속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희생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나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죄에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받았다 했으니 나는 죄 사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나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이 민족이 어디에 설터 십자가 밑에 모두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이 민족 위에 성령의 불이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 가지 기억합니다. 반드시 제물이 죽지 않으면 불 내리지 않습니다. 제물이 죽은 제물의 불이 내립니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육이 죽지 않으면, 내 교만이 죽지 않으면, 내 혈기가 죽지 않으면, 내 육의 것이 죽지 않으면, 세상 정욕이 죽지 않으면 불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주여, 내 육이 죽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점점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세상 것은 멀어지고 저 천국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은 안개와 같은 것이고 물거품과 같은 것입니다. 오직 영원 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밤에 축복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를 소개하겠습니다. 네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성막을 책임졌더니 저주받았던 인생이 변하여 가장 축복받은 인생으로 바꿔져버립니다. 민수기 6장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누구를 축복을 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축복권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는 분명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한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입술을 통해서 축복을 할 때에 반드시 그분에게 축복이 갈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자, 우리 한번 축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인사하세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여섯 번째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28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인류 최초에 세워졌던 제사장 지파가 있습니다. 이 제사장 집안이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웠던 이 제사장들은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가장 가까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는 모세 시대의 아론이라는 제사장을 처음 세웁니다. 이로부터 약 1500년이 흐를 때에 누가복음 1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보다도 이 땅에 6개월 먼저 태어났던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났던 이 가정이 바로 누구냐면 아버지 이름은 사가랴요, 어머니는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인데 성경은 강조합니다. 아론의 자손이었더라. 레위 집안에서 1500년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계산을 한다면 약 1500년 동안 지도자의 집안이 바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을 사랑한 사람에게는 성전 안에 있는 불을 주십니다. 불을 가지기를 원한다면 내가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러한 사람에게 레위의 축복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일곱 번째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33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재산이 풍족해질 것이며 하나님께서 재물의 복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특별히 이렇게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로들 능을 주셨다 했습니다. 이 능은 은사입니다. 오늘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권의 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물권의 능력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크게 들여쓰임받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렇다면 오늘 성경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오늘 시간 주여 이 시대는 하나님 누구를 찾습니까? 불을 가진 사람을 찾습니다. 이 불이 분명 어디에 있습니까? 성막 안에 있습니다. 오늘 성막은 복음적으로 오늘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교회에 충성된 일꾼대가 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 안에 있는 불이 내게 주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에 하늘에서 불 떨어집니다. 어디에 불 떨어집니까? 번제문에 떨어집니다. 오늘 그 제단에 불 떨어집니다. 이 제단이 솔로몬 제단이 어디 있습니까? 성전 안에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교회 안에 반드시 불이 있습니다. 이 불을 가지십시오. 오늘 이 불이 한 사람을 통해서 온 민족 전체에게 불이 번져나가는 이 시대 여러분들이 레위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목회 현장에서 항상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만, 완전한 믿음만 가진다면 기도할 때에 야고보서 1장 6절 그대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텐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는데 그 믿음이 완전한 믿음이 아니다 보니 항상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기도해놓고 또 돌아서서 또 불안해하고 또 불안해한 사람이 다시 와서 또 기도하고 개가 토한 것을 주워 먹듯이 계속해서 기도를 그렇게 되풀이하고 있다 보니 하나도 응답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분명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단 한 가지 믿음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 믿음만 가져버리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겨버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더미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믿음만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병자 고치실 때에 너 병명이 무엇이냐고 물으신 적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낫기를 믿느냐? 제가 믿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살아온 성도 여러분,
같은 교회 안에도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똑같이 은혜 베풀기를 원하고 똑같이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똑같이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응답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믿는 여러분에게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6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사야라는 사람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스랍 천사가 숯불을 가지고 와서 이 이사야 입에다 지져버립니다. 이사야가 입에 불 받습니다. 불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이렇게 말씀했더니 이사야가 하는 말이 입에 불 받고 난 뒤에 하는 말이 달라집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오늘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입에 불 받으면, 오늘 하나님 불이 내게 임하면 반드시 주님 사명을 감당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주저했습니다. 하나님 일보다는 세상 일에 바빴습니다. 그런데 불받은 사람은 교회 일에 우선합니다. 성경은 강조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말씀하시기를 성령의 사람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불이 내게 임하고 성령이 나와 함께할 때에 과연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야 됩니까?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받은 사람, 다시 말해서 성령의 불이 임하면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초대교회 12명 사도들이 가룟 유다를 제외한 12명 사도들과 120문도가 성령을 받고 난 후에 그들은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고 오직 자나깨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 민족이 반드시 세계 열강의 나라로 더욱더 강대국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예수께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를 전해야 합니다. 예수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